송요은 기자, 그때나 지금이나 한국 언론은 두 얼굴을 하고 있다. 호위무사의 얼굴과 하이에나의 얼굴, 강자 또는 내 편에는 비판을 막아주는 자발적 호위무사가 되고 약자 또는 남의 편에는 하이에나가 된다. 피 냄새를 찾아 어슬렁거리다 먹이를 발견하면 잔인하게 물어뜯는 하이에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의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이 연일 화제다. 그런데 참 이상하다. 손혜원에게도, 조국 가족에게도, 추미애에게도, 윤미향에게도, 피해 굶주린 하이에나 떼처럼 흥분하여 달려들던 언론이 김건희 씨에게는 양처럼 순하다. 김건희 씨의 앞서 학력 위조로 하이에나 언론의 먹이가 되어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삶이 짓밟힌 이가 있었다. 신정아, 그녀는 미술계에서 나름 능력을 인정받는 큐레이터였다. 나는 그렇게 알고 있다. 그랬는데 질시하는 이들이 많아서였는지 욕심이 과도해서였는지 결국 학력 위조가 드러나고 말았다. 하이에나 언론의 사냥은 신정아로 국한되지 않았다. 당시만 해도 연예계에는 학력을 부풀린 연예인들이 꽤 있었고 학력을 중시하지 않던 연예계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도 않았었다. 그런데 방송에 적대적이던 신문들이 연예인 학력 사냥에 나서자 연예계에는 평지풍파가 일었고 상당수의 연예인들이 망신을 당하고 방송을 떠나야 했다. 그러던 와중에 당시 청와대 변양균 정책실장이 신정아 씨와 부적절한 관계이고 후원자라는 의혹이 불거졌고 나는 그걸 믿지 않는다. 반노무현 언론과 야당은 학력 위조 사건을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갔었다. 그건 반노무현 언론과 야당이 만들어낸 여론조작 프레임이었다. 변양균 실장은 화가 지망생이었고 어려운 미술계를 재량 범위에서 도와준 미술 애호가였다. 한 개인의 학력 위조를 연예계 전반의 부도덕으로 권력형 비리로 몰고 가며 평지풍파의 소동을 일으키던 그때의 하이에나 언론은 지금 양처럼 순하다. 윤석열 후보는 공정과 상식을 내세우며 검찰총장직을 버리고 정치에 뛰어들었고 야당의 대선 후보가 되었는데 친윤 성향이라 그런지 김건희 씨의 학력 경력 위조 의혹을 전하는 조중동 성향 언론은 신정아를 쫓던 하이에나가 아니라 김건희를 지키는 호위무사를 자처한다. 신정아 씨는 억울할 것이다. 돋보이려는 욕심, 성공하려는 욕심에 학력을 부풀렸다가 정치적으로 경도된 하이에나 언론의 사냥감이 되어 지은제 이상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고초를 겪은 것도 억울할 텐데 그때와 정반대인 호위무사 언론과 야당의 불공정으로 인하여 다시 불려나와 옛 기억을 떠올려야 하는 고초를 당하고 있으니 그 당시 검찰은 신정아 사건을 권력형 비리 사건으로 규정했고 대검 중수부 소속이던 윤석열 검사도 수사에 참여했다고 한다. 기자들은 윤석열에게 법의 공정성에 대해 물어야 한다. 송요은 기자.